규칙은 필수, 복수는 선택. 수다방 지금 최초 전국 시대. 폭포의 뿅망치 조혜련 오늘 제대로 인자 만나자. 공지어는 피하고 뒤지는 마치고 벌리는 가차없이 쏟아지는 뿅망치 세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기 살기 우리말 수다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방송해보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탈출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현영 씨의 목소리가 예, 마치 예. 녹음된 멘트로 들리는 것 같아요. 특히 살기 수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영 씨 같은 목소리가 예전에는 방송이 힘들었죠? 네? 현영 씨 같은 목소리요. 너도 힘들었어. 이경실 씨. 네. 뿅망치 괜찮으시겠어요? 뿅망치요? 예예. 예. 뭐 뿅망치가 뿅망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네. 좀 곤란하십니다. 예. 저는 오늘 방송 사고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 어떻게 조혜련 씨하고 이경실 씨하고 맛뿅망치 한번 대결. 아, 기대되네요. 그런 거라면 자신 있습니다. 이야. 제 승질 저도 어떻게 채워. 좋은 무기네요. 오늘 조혜련 씨가 때립니까? 저도 때립니다, 후반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럼 물 안 마시고 기다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거 얼려갖고 오겠습니다. 야, 진짜 틀리다. 기대해 보겠고요. 자, 그럼 오늘 과격한 뿅망치 세례를 준비하고 계신 뿅망치 부대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왜 뿅망치를 주세요? 나오시면서 크루심 주시는데요? 서현주 씨. 너무 흥분했나 봐요. 이야. 자, 그럼 김나영 씨부터 네, 네. 어느 정도 때려주시겠어요? 일명 모기 뿅망치. 혜율이야, 네. 뿅망치 한번 때려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두 분이 얘기하니까 한 분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본에도 이렇게 막 뿅망치 때리고 이런 프로가 있나요? 아, 그 일본에서는요, 머리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에 때려요. 맞아요, 한 번에 때려요. 아, 기본적으로? 때리는 거는 보통이거든요. 그럼 좀 더 심하게 가면 어떻게 하나요? 박명수 씨를 한번 때려보죠. 어떤 식으로 때려요? 우리 사월이 씨가 아직 한국에 적응이 안 됐었는데요. 팀을. 오늘의 금지어 드리겠습니다. 금지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혜영 씨 요거 해주세요. 요거? 그건 몇 주 했는데 방송에는 그냥 꽈광 이렇게 나가서 네, 안 하기로 했어요. 현장 분위기 있잖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오늘의 금지어는 바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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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되겠습니다. 네. 죽기 살기 우리말 소나방. 외래어, 외국어, 반말은 기본. 그리고 오늘의 두 가지 금지어. 조금 질문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박미선 씨. 네.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이봉원 씨와 다시 결혼하실 건가요? 솔직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전 다시 태어난...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드디어 축구하기 우리말 수다방이 시작됐습니다. 왜 이봉원 씨와 다시 결혼하지 않으시려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면 네. 혼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도 해봤으니까 혼자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근데 때문에. 박미선 씨가 네. 27에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너무 일찍 결혼하신 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질문을 다 하고 가시네요. 혹시 다른 남자가 이 남자 정말 멋있다 이렇게 보인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죠. 그렇죠. 연속극을 보면서 남자 주인공들한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진짜요? 그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누군가요? 남자로 느껴져요. 문정혁 씨요. 문정혁 씨. 저는요, 결혼 이경실 씨. 네? 만약에 내 아이가 개그맨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웃긴다고 하면요? 예예. 웃기는 주먹을
말하면요. 웃기고 살면요. 잘 웃기면 돈 잘 벌어요. 못 웃기면. 못 웃기면요. 예. 창피하죠. 내 아이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하자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야? 뭐야? 뒤에서 싸움을 하시네요. 뒤에서 뭐가? 어, 무서워. 남들과 다른 자신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히 없습니다. 어머. 어, 솔직하네요. 어, 제가 봤을 때 저는 예. 최현정 씨의 나 얘기해요. 아, 말해주세요. 저는 알고 싶었는데. 아, 왜? 어, 정말 궁금한데요. 나는요. 예. 나는요야. 아. 아니, 매력이요. 예. 덧니 같아요. 아, 덧니. 저는 처음에 저는 안 돼. 저는 안 돼. 손정우 씨는 남들과 다른 매력 뭐가 있을까요? 저요? 네. 저요? 네. 어?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주 엄마 질문 있어요. 우주 엄마. 네, 우주 어머니 우주 엄마. 우주랑 유나 엄마. 예. 예. 제가 나왔어요. 제가 나왔어요. 미선인 알겠어요. 예. 혜련이도 알아요. 자, 그럼 혜련이는 다 눈치챘다고요. 좋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미선이부터 금주어가 뭔지 한번 예측해볼까요? 선생님, 저부터. 미선이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어, 저는 저. 자, 그거 아니야!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균 의식을 퍼센트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퍼센트 퀴즈! 대한민국 남녀의 평균 의식 차이를 알아보는 퍼센트 퀴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퍼센트로 알아보는 남녀의 오묘한 동상입니다. 여러분, 함께 맞춰보시죠. 퀴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 46%는 이때 오래된 내 여자가 갑자기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혜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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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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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보세요. 부인이 돈을 많이 벌어줄 때. 돈을 많이 벌어올 때 정답 아닙니다. 정답! 네! 어느 날 갑자기 조상의 선산을 내려받았을 때. 네? 선산. 아, 아, 그렇겠다. 처가댁에서 물려받은 네. 땅이 있었을 때. 처가댁에서 갑자기 선산을 물려받아서 선주가 됐을 때. 선사. 박명수 씨의 정답. 부인이 선산을 물려받았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아, 이게 없네요. 미선은 알고 있습니다. 네, 현정 씨. 아파서 몸이 파리해지고 창백해지고 이렇게. 아파서 시름시름? 시름시름 남편들이 짜증내요. 정답! 부인이 보험 들어놓고 아플 때. 너무 아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왜, 너무, 왜, 왜, 왜? 강민선 씨는 시름시름 앓으면 뭐라고 하나요, 남편분께서? 왜 약 먹지 왜 그러고 있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경세 씨? 갑자기 헤어스타일 아이고 왜 나 이러 아이고 정답 어 네네 이경씨 씨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아니면 예. 옷을 어 야하게 이렇게 입거나 예 이경씨 씨는 본인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옷을 야하게 입고 눈을 치켜 뜨면 지금 남편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죽어. 정답은 없습니다. 백그랜 씨. 친구들 모임에 갔을 때 예. 그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위협감이 들어서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들을 어, 좀 더 잘 추리해 보시죠. 다른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일 때
다른 남자가 내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보일 때 정답에 있습니다. 주원 보여드릴게요. 네, 가자, 꼭 보여주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뒤에 끌려 들어가면 나올 때는 주원 버전으로 나오죠. 이경수 씨, 네. 남편이 어떨 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시나요? 자상하고 네. 또 운동으로 좀 다져진 몸을 보이거든요. 초콜릿이 있군요, 배에. 네. 어머. 어떤 행동을 할 때 매력적이다. 이런 행동 없으세요? 주방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예. 주방장이신가요? 아, 요리할 때가 매력적이다. 예, 예. 네. 박미선 씨. 박미선 씨도 매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떨 때 매력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 내려오는 데서 몸 닦고 나와서. 예. 온수통. 온수통으로 몸 닦고 나왔을 때도 네. 매력이 있고요. 예. 샤워 후 모습?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자고 있는 모습도 매력 있습니다. 네. 아, 자고 있는 모습이요? 네.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호주 있게 잡니다. 네. 옆에 단 그거 있습니다. 6개짜리? 6개짜리. 예, 예. 네, 몸짱입니다. 오. 6개의 깍을 본인이 그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실 씨, 금지어가 본 것 같아요? 질문이요. 질문이요? 네,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싫어요. 제가 네, 박미수 씨. 제가 금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금저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말을 1인칭 대명사로 하면은 네.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1인칭 대명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못 배웠다고 무시합니까? 1인칭은 안 되고 전지적 관찰자 시점은 됩니다.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럼요. 됩니다. 두 번째 퍼센트 퀴즈 드릴게요. 대한민국 이혼남의 43%는 결혼한 지 1년, 29%는 2년, 16%는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것을 접한다. 현정이는 알고 있습니다. 미선! 뭘 접해? 최현정 씨. 정답인 것 같아서 조금 이따 말해야겠습니다. 왜 본인이 단정을 했습니까? 정답은 현정이 괜찮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최현정 씨. 네. 아내의 방귀 소리. 아! 아니 그러면 3년을 참고 산단 말입니까? 아! 아내의 방귀 소리. 정답에 있습니다. 정답을 바로 맞히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미선이는 아직도 방귀를 끼지 않습니다. 예? 네? 대신 트림합니다. 심하게. 미선이는 옷도 잘 안 갈아입습니다. 이야. 옷을 안 갈아입는다고요? 남편 앞에서 쑥스럽습니다. 어머, 그럼 아직도 그 신혼 때처럼 서로 샤워도 같이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어요? 이봉원 씨도 같이 그렇게 조심을 하시나요? 미선이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볼 땐 따로 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각방 쓰시는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조금만 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급할 땐 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부부가 그런 에티켓은 조금 지키고. 합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방귀를 존중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페퍼라 씨는 그럼 지금 연애하는 시기잖아요? 네, 서로 저희는 존중을 해줍니다. 존중하고 있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선생님, 혜련이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남편이 옆에서 네. 자고 있었습니다. 예. 혜련이도 옆에서 자고 있다가 예. 남편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 놓고 예. 방구를 연타 세 번을 했습니다. 잘은 줄
묻히라고. 아, 콧소리에 묻히라고요. 코를 골길래. 예, 예. 그래서 시원하게 꼈더니 옆에서 안 잔다. 그때는 정말 얼굴이 빨개졌어. 정말 이렇게 지키는 것도 좋지만은 예.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 이경실 씨. 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일부러 밤이 되면은 이렇게 배추를 부모님과? 배추를 합니다. 아, 배를 이렇게 복식 호흡하듯이 예예. 막 두드려 주면 이게 다 빠져나갑니다. 어, 그렇게 빠져나갔을 때 그 소리를 들은 남편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 브라보! 브라보! 15회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변영 씨도 하세요? 그렇게 많이? 어, 저도 성인이죠. 제가 아동이겠다. 네. 소리가 궁금합니다. 변영 씨는 네. 방귀 소리가 이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나의 이런 모습만큼은 절대 남편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모습은 하나씩 있으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 있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예. 살다 보니까 열고 두릅디다. 혜령이는요, 예. 네모에 이렇게 생겨서 따라락 치는 거 있잖아요. 어. 지식 검색통. 검색통. 지식 검색통. 예. 그걸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예예. 그 18세, 19세 이상 보는 예. 그런 야한 화면을 예. 새로운 게 이렇게 뜨더라고요. 동영상 화면. 예, 동영상 화면이 어. 떠가지고 그걸 밤 2시에 아, 조혜련 씨가 보고 예. 보통 남성들이 새벽 2시에 그걸 두들기는데 조혜련 씨는 본인이 직접 아, 미안 예. 있길래 예예. 건강하고 이렇게 살짝 예. 보는데 조혜련 씨는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서 본 게 아니라 뭔지를 알고 봤을 겁니다. 네. 그렇죠. 예요. 문이 갑자기 확 열리면서 너 뭐 하냐 이러는데 정말 창피해서 엄마야. 퀴즈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뿅망치 체인지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케이. 아, 제가 투입합니다. 아! 이제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뿅망치의 화신이죠. 오, 이 소리 들으시나요? 마치 못을 박듯. 뿅망, 뿅망, 뿅망. 아니 무슨 뿅망치 기계 같아요. 잠시 후 세계 대결. 뿅망치 하나 수다방을 평정한 조망치 그리고 그 수다방을 타는 수다방 잔다르크 이경실. 그녀들 한판 제대로 붙었다. 과연 그 결과는 기대하십시오. 죽기 살기 우리말 수다방 중간 선수 교체 까치로운 손정원에서 문지혜로 지우사랑 백보람에서 사우리로 교체. 이경실 씨, 네. 어, 노래 좋아하시죠? 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술 한 잔 먹었을 때 오고. 예예. 예. 술 한 잔 먹었을 때 어떤 노래 부르세요? 처음에는 슬픈 인연 부르다가요. 예예. 예. 좀 취하고 완전히 취하면 통일소녀의 휘파람 부르고 까투리 타령 나중에는 부릅니다. 어, 주로 이 고전적으로 흘러. 많이 취하면 까투리 타령. 어, 분위기 업 시킬 때. 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는 여성분들이 노래방에 가서 이 부르는 노래가 틀려진다고 합니다. 박미선 씨. 네. 동성과 갔을 때 노래방에서 어떻게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시나요? 탁자 위에 올라가서 예. 막 이렇게 춤추면서 예. 막 놀아요. 요 분위기 한번 재현 들어가 볼까요? 찰랑찰랑 찰랑대는 잔을 담긴 위스키. 아, 요런 노래. 이렇게 놀지요. 이야, 근데 어떻게 바뀌나요? 이성과 있을 땐. 전 이성 가면 노래를 안 하고 있다가요. 예. 마지못해 나가갖고 믿을 수. 나는 잘 못해요. 이렇게 노는 거죠. 네. 그래서 드리는 퀴즈입니다. 대한민국 미혼 여성 31%는 노래방에서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부른다. 예. 박미선 씨? 보랏빛 향기. 아. 보랏빛 향기 어떻게 부르세요? 그대 모습은 보랏빛처럼. 어깨 뒤, 어깨 뒤.
안녕 쉬다가 와서 예쁜 눈에 향기가 어려 이룰 수가 없었네. 야, 이봉호 씨도 혹시 이 노래 부를 때 좋아하시나요? 토해요. 자, 보라색 향기 정답에 없습니다. 정영도 씨? 아, 이거 제목이 영어인데. 뭔데? 뭔데? 해석해봐. 분홍? 분홍. 분홍. 입연지. 입술. 입술. 입술에 바르는 분홍 입술 연지. 어떻게 부르죠? 그 노래는 강혜리자 씨가 옛날에 이렇게 그렇죠. 약간 입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은 나무에 그려던 보람을 지킨 진짜 똑같네요. 분홍 입연지. 분홍 입연지. 정답에 없습니다. 네. 가오리. 가오리. 어, 가오리 씨? 예? 자기 이름이 왜 이래요? 이름이 왜 이래요? 자기 이름이 왜 이래요? 아파. 정말 미안하네. 멀리 수밖에 없어. 사오리 씨. 네. 사오리 씨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아, 참 미안해요. 이름을 자기 이름 안 부르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오리 씨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줘요. 한국 이름이 있잖아요. 한국 이름이 있어요, 사오리? 전 은주예요. 은주? 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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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주라고 해요, 그럼. 아... 은주. 왜 사오리는 안 돼요? 정답. 현정. 어, 우리 사오리 씨한테 기회를 한번 드리죠. 사오리 씨? 오빠. 오빠. 어떻게 부르죠?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그렇게 바빠. 혹시 아~ 누가 불렀는지 안... 알아요? 가수 알아요? 누구지? 네, 알아요. 누구예요? 구두 닦는 이야기 불렀어요. 닦는 이야기 불렀어요. 닦는 이야기. 오빠 나만 바라봐. 오빠 정답에 없습니다. 마영! 마영 씨. 어,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을 때 항상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죠? 집착. 집착. 어, 나영 씨한테 정말 어울리는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요? 한번 보여주세요. 맨 처음 나를 볼 때부터 난 네가 너무 좋아 왠지 부담스러워. 진짜 부담스러워. 어, 나영 씨 정말 부담스러워요. 진짜 부담스러워. 정말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진짜 부담스러워. 집착. 정답에 없습니다. 씨에. 네, 문제 씨. 옥주현 씨와 이효리 씨가 있는 그것이 부른 그것이요? 난 네 거야. 그게 뭐죠? 노래 제목이? 내 남자친구에게. 어, 내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부르죠?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봐.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봐. 너네는 너를 반하게 하게 난생 처음 치마들. 네네네 됐어요. 거기까지만 불러주세요. 내 남자친구에게. 네. 정답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나 뿅망치 이제 은퇴하려고.
아, 이런 손님들 오면 나 못해, 영어. 대한민국 여성 31%가 이 노래로 남자들을 유혹하는데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정영돈 씨는 네. 노래방에서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노래했다가 망신당한 적 혹시 있으세요? 떨림이, 목떨림이 노래방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질 바이브레이션인데? 한번 보여주시죠.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머리 저질이죠. 그녀를 만나고 그녀의 울리는 부분이 효과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폭발적인 반응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네. 다이애나 그러면 와우! 완전 다이애나 네. 퍼센트 퀴즈 드릴게요. 애인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미혼 남성 40.4%는 애인과 술을 마시고 미혼 여성 60.6%는 이것을 한다. 정답! 정답! 형도 씨. 거짓말. 거짓말? 어, 너무 재미없나, 방송? 어, 방송 분량이 별로 없나? 눈치도 없게. 자, 재현도 씨, 정답에 없습니다. 정답! 사오리 씨. 싸움을 한다. 애인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싸우다. 사오리 씨는 싸워서 속마음을 알아봤었어요? 예, 흥분하면 예. 솔직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흥분이요? 예, 흥분이요. 그렇죠? 싸워서 속마음을 알아본다. 정답에 없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여자들도 여자는 같이 술 취한 술을 마시고 술 취한 척 그렇지, 하면 그렇지. 어? 어, 그럴 수 있겠다. 박미선 씨는 술을 잘 마시나요? 전혀 못 마십니다. 못 마셔요. 아, 그래요? 그러면 술 취한 척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럼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이봉원 씨한테? 어, 이봉원 씨는 처음부터 속마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먼저 예. 저를 좋다고 했기 때문에 예, 예. 뭐 떠보는 저를요?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박미선 씨, 괜찮으세요? 어떠한 아픔이에요? 눈앞에 별이 보입니다. 네. 후배한테 맞아보기 처음입니다. 지금 광고 찍는 표정 같습니다. 네. 어떤 광고요? 두통이야. 두통, 치통. 박미선 씨의 답 정답에 없습니다. 귀띔 좀 해주세요. 귀띔 좀 해주세요. 도움 말 좀 주세요. 본인의 힘 말고 누군가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 아~ 정답. 네, 이경씨 씨. 친구를 시켜서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게 한다. 자, 애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속마음을 알아본다. 그렇죠. 정답에 있습니다. 제대로. 자, 괜찮아. 제대로. 자, 괜찮아. 야, 이거. 디비디비딥. 오, 피했다. 이게 연습이야. 뭐야, 없어. 이거 선배. 디비디비딥. 또 연습이야. 디비디비딥. 디비디비딥. 자, 이건 본게임입니다, 본게임. 진짜 아프다니까요. 까부터 해요, 저. 누가 제가요, 거? 제가요. 예, 너무 없다. 야, 디비디비딥. 오, 어, 내가 뺐어. 네, 이제 하세요. 연습했어. 디비디비딥을 하셔야죠. 디비디비딥을 하셔야죠. 디비디비딥을 하시면 되겠죠. 진짜 아프다. 축하한 게임이야. 디비디비딥. 들어와봐. 자, 조혜리 씨 퇴장. 자, 좋습니다. 오, 이경실 씨 파워 죽지 않았어요. 이야, 굉장한 파워였어요. 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퀴즈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2대 2입니다.
팀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맞히는 팀이 승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혼 남성은 36.3%, 반면 미혼 여성은 단 3.1%가 이때 상대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현정 씨, 남자친구의 모습을 닮은 어린이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궁금해질 때. 아, 독특해요. 2세의 모습이 궁금해질 때 정답에 없습니다. 미선. 네, 박미선 씨. 아플 때 상대방이 나에게 약을 사주거나 죽을 끓여주거나 뭔가 나를 챙겨줄 때. 챙겨줄 때 정답에 없습니다. 동작 힌트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정답! 깨끗이 씨? 첫눈에 반했을 때. 첫눈에 반했을 때요? 그냥 이렇게 빵집에 가는데 왜 꼭 가도 빵집을 가냐. 빵을 딱 골랐는데 옆에서 똑같은 빵을 딱 같이 골라요.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이 여자 뭐야 하고 딱 쳐다봤는데 내 이상형인 거야. 그러다가 거기다가 또 빵빵해. 빵빵. 오, 완전 보고 싶다. 빵 먹고 싶다. 네. 빵 먹고 싶다. 그런 식으로. 손님을 반했을 때. 자, 요거 재현 한번 들어가죠. 네. 아, 눈치 없게 여자 진짜. 빵을 하나밖에 없는데 뭐 드세요. 제가 원래 먹는 거 이렇게 남한테 주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벌써 이미 배가 부릅니다. 아우, 오빠 여기 있네. 알지? 여기 참 좋아하는데 이 빵을. 이래서 제가 박명수 씨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 빵을 했다가 첫눈에 반했을 때 그 표정 한번 가볼까요? 반했다. 반했을 때 정답에 있습니다.